강에서 그녀와 뜨거운 ABI. 한 남자가 갈매기와 사진을 찍고 싶어 달려옵니다. 갈매기 먹이를 입으로 무는 순간 하늘에서 하얀 무언가가 떨어지네요. 똥을 싸시오, 똥을 싸. 서인, 못생김. 동물들도 얼굴 보더라, 씁쓸. 전설의 울산 터미네이터. 멀리서 사람이 다 벗은 몸으로 차로 달려갑니다. 도로 한복판에서 한참만 집요하게 올라가려 하는데요. 벗은 몸으로 차 위로 올라가 때리는 모습이 너무 숭하네요. 삼계탕 탈출 사건. 차가 미래에서 온 레이 운전자임. 어문 뒤에 죽는 자기 살리려고 차라는가임. 크크크크 레이와 교미 중인가. 이러지마 제발. 행복 결말 버전. 뒤돌아선 신랑이 두근거리며 신부의 모습을 기대합니다. 그녀의 손길에 뒤돌아 신부를 보는데 신부의 명치를 바로 가격해버리네요. 내 여자의 맨 얼굴. 세금 얼마나?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할 듯. 그렇게 놀라던 그 이가 이제 제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네요. 한 단계 더 진화한 드라이브 스루. 해외 맥도날드 주문 영상입니다. 외국에서는 친절하게 얼굴까지 배달해주네요. 존나 패스트푸드라 1초 컷이네. 이것도 서비스인가요? 잘 먹었습니다. 이것만 마시면 출근하는 거다. 평화로운 오전에 커피 한잔하고 출근하려는 남자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네요. 네? 뜨거운 아메리카노 슈퍼 울트라 펜타텐 엑스라지 벤티 나왔습니다. 저거 다 마시면 퇴근 시간이겠는데. 저쪽 신사분이 보내셨습니다. 싱긋? 요즘 클럽 상황. 모두들 소리 없이 클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이상합니다. 알고 보니 여기는 스피커 없이 헤드폰으로 클럽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 합니다. 딸이 옆에서 갑자기 왜 새 영상을 보냐고 물어봤어요. 마치 술자리에서 나 빼고 다 취한 느낌이네. 방구 오지게 쏘고 코 막고 인상 쓰면 모를 듯. 요즘 마술사들이 살아남는 방법. 토끼가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. 그런데 마술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녁밥이었나 봅니다. 저거 트릭 공개합니다. 먹는 겁니다. 먹는 거라고요. 요즘 인간들한테 이 정도는 보여줘도 된다니까? 식약처 허가 받은 거라 안전해요. 아싸 사슴 먹방. 한 사람이 공중화장실 문을 여는 찰나 사슴이 휴지 혼밥을 하고 있었네요. 이 장면 마음의 소리에서 봤는데? 이 외진 배가 고프셨나 보군. 크크크크.